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 폴 피어스는 레이커스가 진짜 컨텐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르브론 제임스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8에서 12주가량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중으로는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SPN에서 NBA 현역 베스트 5를 선정했는데요. 1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2위 니콜라 요키치, 3위 루카 돈치치, 4위 조엘 엠비드, 5위 스테픈 커리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안드레 이거달라가 골스와 재계약하며 다음 시즌도 현역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골스 잔류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스테픈 커리에게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즌일 것이라고도 말했네요. 19년차 시즌을 맞이하는 이거달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밤 마이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 앤드류 위긴스, 조던 풀 모두 팀에 잔류시키고 싶어 한다는군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겠죠? 유타 피닉스 간 보얀 보그다노비치 트레이드권을 논의했었지만 유타가 제러드 벤더빌트도 패키지에 추가하길 원하면서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트레이 영은 애틀랜타가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트레이 영, 존 콜린스, 디존테 머레이 3인방의 시너지가 기대되네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는 그의 재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으며 시즌 시작쯤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디안드레 헌터는 팀과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10월 17일 전까지는 논의가 끝났으면 한다고 합니다. 다닐로 갈리나리는 왼쪽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네요. 트리스 탑스 포르징기스는 자신이 브래들리 빌, 카일 쿠즈마와 아주 잘 어울리는 팀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군요. 그리고 쿠즈마는 레이커스를 떠난 뒤 암흑기를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은 상처가 되었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는 다음 시즌 목표가 팀 동료들을 살려주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번 2022 유로바스켓 이스라엘 국가대표팀으로 뛴 데니 압디아는 사실 대회 기간 내내 복부 부상을 안고 플레이했으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프랭크 보겔이 보스턴의 코치진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전 NBA 선수 라샤드 루이스가 디트로이트 코치진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누바 소식 끝!